제 이름이 달아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리고 저도 만담 좋아하거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신청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새로운 앨범 여정을 발표하고 이렇게 공연하게 된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5월의 호수라는 곡인데요.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줄은 몰랐는데 마치 페스티벌에 온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또 별이 이렇게 많이 떴네요. 이렇게 또, 네, 하늘도 아름답고, 네, 마치 여기 뒤에 호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5월의 호수를 작곡을 했는데요. 공연하는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대가 호수가 돼버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아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네,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 젖은 클라리넷을 연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곡이 하나 있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푸른밤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재즈 뮤지션 최초로 뭔가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떼창을 하고 싶은 곡인데요. 오늘 들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연습하셔서 다음번에 같이 불러주시면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푸른밤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약간 저희 음악이 저희가 생각했을 땐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재즈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재즈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저는 드는데요.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 재즈바는 처음이지만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저희 멋있는 포도 주스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알코올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빛과 환호와 이런 것들이 음악과 함께 섞이니까 제가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거 주신다 그래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아리랑 TV가 또 전 세계에 또 송출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건배, 일본말로 건빠이, 프랑스말로 쌍떼, 독일말로 프로스토, 그다음에 저기 스페인에서 살룻. 네,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오늘 뭔가 이 밤이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 쌍떼, 치얼스, 네, 건빠입니다. 다 같이 한 모금 하시고 네, 틀린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설거지가 산더미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다 하지 않고 왔습니다. 네, 내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 곡을 작곡을 하고요. 작곡을 하면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일 지어야겠다 해서 오늘 일을 내일에게가 됐거든요, 곡이.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곡을 리허설 때 합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곡이 나온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버전이 막 7, 8개가 넘는데 같이 연주해 주시는 연주자분들이 다 다른 버전으로 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어디 숲 버전, 어디 공원 버전, 어디 공연 버전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너무 이 곡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곡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대충 연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집안일 하지 마시고 네, 바로 누워서 주무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대충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네요. 사실 걱정이 있는데요. 저는 집에서 셀프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거든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 너튜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기 프라이머도 바르고 막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리허설이 2시라 집에서 화장을 하고 리허설을 했는데 그 고쳐야 되는데 집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주변에 거기 샘플로라도 하고 와야 되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많은 악기들을 불러서 악기로 나오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뭔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노래 멜로디를 전달 드렸잖아요. 네, 이번 앨범에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여정이고요. 가사는 친구 이설아라는 친구가 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좀 뭔가 요즘 좀 힘들잖아요.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뉴스에서 많이들 떠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이 거칠었나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서민들 예민하잖아요. 근데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삶의 여정을 다 같이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위로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좀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이유는 긴장을 해서입니다. 네. 여정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쯤 왔을까 이 길고 긴 여정에 해지는 곳으로 사람들 사이로 하염없이 걸었지 이 지독한 외로움과 파란 눈물은 그릴 새도 없이 혼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어리석은 사랑에 두고 온 것들은 이제 만일 그대 안다면 이런 내가 보인다면 노을 같은 품으로 안아주려나. 어디쯤 왔을까 이 길고 긴 여정에 사실은 나
지켜내고 싶었어요. 혼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어리석은 사랑에 두고 온 것들은 이제 만일 그대 안다면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노을 같은 품으로 안아주려나 안아주려나 감사합니다. 제가 인이어를 끼고 있어서 환호가 잘 안 들렸거든요. 이 정도였군요. 이 정도면 여정 할 만한데요. 네. 이제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라이너 노트라는 곡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진 곡 중에 제일 봄을 잘 표현한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앨범이 처음 나온 날에 날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막 14도, 16도까지 올라서 아 내가 앨범을 내니까 봄이 오네 하면서 혼자 좋아했었는데요. 그 공연 멘트로 이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러고 다음 날에 이틀 동안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 일은 당장 내일 일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제 소중한 동료들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베이스의 양영호입니다. 네, 영호님은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베이스도 잘 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성원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이의광입니다. 네. 제가 의광 씨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닮았네요. 네, 제 영혼의 단짝 같은 제가 의광이를 만나면서 뭔가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약간 이런 네, 저의 음악이 정말 다채롭고 풍성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광이는 제가 참 인간적으로도 많이 좋아하고 평생 같이 음악하고 싶은 친구거든요. 네, 이따 맛있는 거 사라. 네, 드럼의 김영진입니다. 네, 영진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드러머였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게 돼서 나 많이 컸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네, 정말 드럼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트럼펫의 박준규님이십니다. 네, 준규님은 저희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트럼펫터. 네, 원래 머리가 바둑알이셨거든요, 반반. 네, 많이 착해지신 게 아닌가. 랩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한 소절. 네? 아, 다음에 섭외해 주시면 불러주신다는데 지금 불러주셔야 섭외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방송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시간의 상대성 두 마디만 해주시죠.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돼? 멜로디가 뭐였지? 단단단단단단단 단단 키가 뭐였지? 이키 165번
아아 안 나오는 것 같아. 굳이 갖다 주시기까지. 빨리 서둘러 지금 몇 시야. 오늘 하루 종일 너는 나랑 붙어. 시간이 섣불러 나보다 먼저 섰지 않. 너를 다시 꺼내서 네 맘을 다시 slow it down. 할 말이 너무 많은 걸 알아. 천천히 하나씩 씹어 먹어보자겠다. 음미하지 말고 넘어가기엔 상당한 값어치가 흘리지만 지금도 답답한 네, 이 정도면 섭외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게 근데 포도주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맛이 와인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박준규 씨였습니다. 네, 그 옆에 트롬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김민수 연주자. 네, 민수 씨는 저랑 알고 지낸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살짝 어색합니다만. 네, 정말 트럼본이란 악기가 다루기 어렵거든요. 보면 막 팔을 막 이렇게 저처럼 이게 피지컬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악기인데, 네, 엄청난 피지컬을 보유하시고, 네, 네, 친해지길 바라고, 네, 트럼본 연주 더 잘해주길 바라고, 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기용과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네. 네, 박기용과 아저씨들은 마지막 곡인 라이너 노트를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네. 아까 잠깐 들었거든요. 네. 다 아신다고 들었어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라이너 노트 들려드릴게요.